초원과 유목민의 나라 몽골. 이곳에 저의 후원 아동이 있습니다. 햇살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9살 소년 나랑게르. 통통한 두 볼이 사랑스러운 저의 후원 아동입니다. You look so handsome, much better than your picture. 몽골에서 만난 나랑게렐의 가족은 낯선 외국인 후원자를 따뜻한 웃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. 또 나랑게렐은 저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답니다. 방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설렘으로 잠을 못 잤다는 말씀에 제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했던 만남이었습니다. 그리고 감동이었어요. 저의 작은 나눔으로 인해 아이가 이토록 밝고 건강할 수 있다니. 몽골은 한국 아이들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몸집이 크고 영양상태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후원 결연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러나 몽골은 영하 52도를 넘나드는 한파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각하고요. 아동학대, 도시빈민, 거리아동 등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을 도우려면 후원자 여러분께서 또 후원자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. 이 아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. 정말 사랑만이 희망입니다.